선생님, 그러면 받기 전에 좀 재밌었던 일화 같은 거 없어요? 그냥 제일 간단한 거는 뭐 선생님 꿈 사실래요? 이랬는데 무슨 꿈인데 일단 나 5천 원만 줘봐요. 그리고 꿈을 네. 얘기를 해줬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결혼한 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된 선생님이었는데 5천 원에 꿈을 팔았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임신인 걸 확인을 했죠. 무슨 꿈이었는데요? 자세하게 기억 안 나는데 밤을 내가 막 포대자리에 주웠어요. 밤에. 알밤에. 그래서 예쁜 따님을 낳으셨죠. 그런 거? 뭐. 이걸 태몽이라고 생각하고 파신이 그쵸? 아닌 거죠? 아니지. 태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워낙에 애기를 기다렸던 분이라 이제 그때부터도 이제 알고는 있었잖아요. 저 혼자만 알고는 있었는데 그냥 꿈이 잘 맞는다 정도였지 그거를 팔 생각은 못했죠. 근데 그냥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 너무 애를 기다리니까. 그래서 꿈 사실래요? 그래 뭔데? 그래서 일단 5천원 줘봐요. 5천원 받고 꿈 얘기를 해줬죠. 근데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정도 됐던 것 같아. 그렇게 확인을 했어요. 뭐 그런 거. 그냥 뭐 내가 공수를 해서 너 조심해. 이런 얘기보다 그냥 얘기하다가 툭툭 던지는 말들? 그런 거. 요즘에 점들 많이 보러 오시죠? 새에 대해서. 그쵸. 이제 평상시보다는 이제 뭐 내가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거.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요? 네. 저는 언제 부자 돼요? 아, 전 언제 부자야 돼요? 그거 아니면 네. 희한하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나이 또래 이제 분들이 은근히 있어요. 그러니까 연령층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내 또래 아니면 이제 40대 중반에서 이제 후반 정도 뭐 딱 정해져 있는데 제 또래 오시는 분들은 저는 남자가 언제 생길까요? 라든지 결혼은 언제 해요? 라든지 그런 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신년이다 보니 올해 운세가 어떤가요? 부자가 될 수 있나요? 뭐 이런 거 가장 사람이 살면서 제일 궁금한 게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맞잖아. 대표님도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니까 그래서 참 난감해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부자라는 기준도 뭐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제 정말 일반적인 사람들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럴 거예요. 부자라는 게 정말 뭐 크게 뭐 그룹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빚이 없고 네.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게 부자가 아닐까 싶어, 나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내 입에 풀칠할 만큼. 딱 그만큼만. 풀칠이 아니지. 풀칠 정도가 아니죠. 돈 걱정 없이 살려면 최소 못해도 통장에 몇 억은 박아놓고 그 빌딩도 하나 있어서 아니 그건 아니고 매달 월세 받아먹고 월세로 몇천 들어오고 그래야지. 근데 돈 걱정 없이 살지. 돈 걱정 없이 그냥 내가 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왜 그렇잖아요. 내가 하는 일에 비해서 이 급여나 이 성과금이 작다 보면은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 부자의 기준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점을 봐주세요? 그렇게 잘. 그런 질문을 하면 잘? 잘 봐야죠. 되게 난감하죠. 그렇게 애매해서 그러면은 내가 거꾸로 대표님한테 저 어떻게 되면 부자가 돼요? 하면 뭐라 그러실 거예요? 손님 많이 봐야죠. 일도 많이 뛰셔야 되고. 근데 일반적인 분들이 참 그래요. 내가 분명히 저도 제약가림을 못하고 살아요. 그냥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아 기분이 아니었을 때는 하지 말아야지 요 정도인 거지 내가 이거를 개척을 잘 하지는 못하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근데 그거를 이제 살짝 저는 풀어주죠.